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그냥 저는 언론에 내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말대로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정부는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NHK 고발을 하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는 기자회견을 잡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우리 나라가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주권을 수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을 수호하지 못하고 국가 주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도청을 해서 그리고 감청을 해서 모두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미국 감싸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상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종을 하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분명히 우리하고 동등하게 함께 지내야 될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청 감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안보실이라든지 관련 부서 이런 곳에서는 조작이다, 완전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조작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조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실을 은폐한다.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조작은 진실을 감추는 거, 이것도 분명하게 조작입니다. 조작을 하면서까지 미국을 감싸고 미국 앞에 납작 엎드리고 굴종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 항의를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메르켈이 핸드폰까지 도청당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그냥 저는 언론에 내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말대로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정부는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NHK 고발을 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발을 해야지. 예,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금 그들은 또는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그들은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북이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훼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도청 사건 그리고 도감청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것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고 주권을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유린당했으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나라와 피해자로 지목된 나라가 협의를 한다. 도둑놈과 강도와 피해자가 협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세상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게 굴종하고 지옥설은 그런 저자세 외교 그리고 나라의 혼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게도 완전히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취소하라. 그리고 미국에게 사과를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미국이 분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진상은 이와 같다. 이래서 우리는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듣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사과를 하고 빨리 진상규명 대책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낸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정상회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를 염탐하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 가서 정상회담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도대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저번에도 작년에도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퍼주기만 신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마구 퍼주고 그런 정상회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법 그걸로 우리 뒤통수 다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염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보실만 염탐했겠습니까? 저는 염탐이 스파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즉시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바이든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확실하게 해라.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줄때 있게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미국에게 굴종적이고 정말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권국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나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미국의 총독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절절 멉니다. 무엇이 약점이 있습니까? 뭘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가 폭로될까 두렵습니까? 미국 상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미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정권 즉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바로 행동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주권을 제대로 수호하든지 물러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면 온갖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뭔가 뭐 전화가 왔다 갔다 하더니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기존 사실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조작된 것 같긴 하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조작이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정부야말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조작하는 정권, 이런 정권은 존재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진이나 찍으러 비굴하게 무릎 꿇어 미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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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라!